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워라인 4!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요, 바로 피파 온라인 4에서 업데이트가 하나 됐습니다. 예! 자, 바로 피파 월드컵 모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자, 제가 전에 이제 예고를 해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하나 골라서 PVE 컴퓨터랑 붙을 수 있고 PVP 유저랑도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컨텐츠는 이제 PVE 컴퓨터랑 붙는 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을 특별 초청했어? 뭐할로? 초뚜기님 어서 오셨냐입니다. 와, 아, 신태훈 감독 나오네요. 네, 구자철 나오고요. 대한민국으로 골라서 바로 가겠습니다. 2002 다큐 한편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오, 이재성도 있네? 그럼 내가 팀을 굳이 안 맞춰도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네. 그죠? 조추첨을 한번 해야고. 예, 16강전은 이제 유저랑 하는 게 바로 16강전부터 하는 거고, 컴퓨터랑 하는 게 조추첨이네요. 네. 와, 월드컵 대박. 네. 자, 실제 조추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룹 F조에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붙습니다. 대한민국이 있고요. 같은 조에 속한 국가끼리 한 경기씩 총 3경기를 치릅니다. 승리하면 3점, 무승부는 1점. 야, 추가할못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써놨겠죠? 네. 네. 패배 0점의 승점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각 조별 2위까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고자철이 아니라 구자철이요.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그룹은 그룹 F조인데요. 오늘 또 아름다운 축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스웨덴과 대한민국 대 스웨덴의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뭐 팀을 좀 조정할 수 있나요? 토너먼트 조별 예선 아직 클릭이 안 되고 들어가서 조정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자, 김신욱은 절대 죽어도 안 쓸 거예요. 네. 최전방에는 석현준. 오, 석현준. 오, 81짜리야. 열. 아니, 석현준 81이나 되는데. 아, 와, 손흥민 90이네. 미래에서 왔습니다. 5분 뒤. 아, 김신욱 뭐 하냐? 도대체. 어유, 교체. 네, 김신욱 아예 안 써요. 네. 장현수는 빼주고요. 홍철이 있네. 아, 그럼 홍철 가야죠, 홍철. 그 다음에, 야, 되게, 오, 이승우, 야, 이승우 있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이승우는 팬심에 쓰는 거지.
마땅히 없네. 그죠? 아, 김민재가 있구나. 잠깐만, 김민재를 김영곤이랑 바꾸자. 김영곤 어떻게 됐지? 이렇게 템백. 아, 못하놨나요? 네, 못봤네요. 네. 부자철이 중요한데, 부자철은
전수, 아니 개인전술로 올게요. 네. 플랜 B죠. 플랜 B인데 이거는 이제 가짜 공격수로 석현준이 나오고, 네, 수비수 돌파. 됐어. 자, 이 팀 전술, 개인 전술, 포메이션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난이도 어디서 설정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난이도 설정 어디서 하는지 아시는 분? 난이도 설정 어디서? 네, 미리 보는 원룰컵입니다. 맞습니다. 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아, 관중의 열기가 대단히 뜨거운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조별 리그 경기인데요. 장지현 해설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오우. 안녕하세요. 장지현입니다. 조별 리그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중요하죠. 네.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김기사 동생님 추천 감사합니다. 라이크 좋아요 감사합니다. 폭풍우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발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골키퍼, 홍철, 김민재, 윤영선, 최철순, 손흥민, 기성용, 구자철, 이재성, 권창훈 이렇게 미드필더진에 와있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나와있습니다. 선생 연애가 하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자, 권창훈 같아 보이는데요. 자, 반면에 스웨덴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센 골키퍼, 올손, 그랑크비스트, 린델러프, 무스타그,
자, 미드필더전에는 포스트랩이 스벤소, 라르손, 클리에손, 베리, 토이보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4-2 포메이션이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재밌겠다. 자, 월드컵 미리 보는 월드컵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양팀 모두 좋은 경기 내용이 나오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피파 18 하다가 이거 하니까는 되게 낯설네요. 뭔가 야, 이거 봐라. 느낌이 달라. 자, 권창훈 앞쪽으로 네 치고 옵니다. 네, 앞쪽으로 네 좋은 패스예요. 자, 기성용 갑니다. 기성용 슈팅! 와! 슈팅! 골! 들어갑니다. 황희찬 1-0. 네. 황희찬, 비슷하게 닮았다. 예. 왼쪽 광대뼈에, 예. 네. 자, 1-0이 됐습니다. 승수코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경기 이렇게 해서 1-0. 자, 우리들의 상대 이 스웨덴의 좋아요. 네, 약점이라 한다면 이런 빠른 역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업쪽으로 네. 자, 찍고 차주고. 자, 구자철. 밑으로 연결. 자, 옵사이드. 이거 뚫렸더라면 아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발의 차 같았는데요. 결정적인 자, 앞으로 길게. 구짐이 좀 서운하겠네요. 헤딩. 자, 앞쪽으로 네, 나이스 커팅이에요. 좋아요. 자, 윤영선 갑니다. 윤영선 앞쪽으로 이재성. 자, 반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권창훈. 자, 앞으로 주면 돼요. 아, 야, 뭐해? 반대 슈팅 골 들어갑니다. 2-0 만들어내네요. 아, 너무 쉬운데. 네, 황희찬 두 번째 멀티골 성공시킵니다. 예, 좀 이렇게 바보 같지만. 자, 이렇게 2-0이 만들어집니다. 피온 특성상 진짜 센팀은 난이도 높을 듯. 네, 그러게요. 근데 센팀은 센팀 나름대로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정해있고 센팀은 센팀의 능력치에 맞게 그렇게 난이도가 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센팀이라고 해서 갑자기 난이도가 뛰어가면. 자, 밑으로 연결합니다. 역시 피파 18이랑 다르게 진짜 느낌이 달라요. 권창훈. 네, 좋아요. 자, 이재성. 나이스 패스. 자, 좋습니다. 자, 구자철. 아, 아깝습니다. 자, 기성용 뛰어가야죠. 자, 기성용. 네, 전략 수비. 독일 만나도 그닥 어렵지 않을 그럴 것 같아요. 예, 기성용. 네, 나이스. 자, 좋아요. 구자철 살짝 내주고 슈팅 골. 3-0 만듭니다. 야, 너무 쉬운데. 자, 이렇게 해서 3-0이 됐습니다. 네.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리드하는 득점이 터졌기 때문에 경기를 풀어가기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자, 왼쪽 측면 열어줍니다. 야, 아니 피파 18 하다가 피파 온라인 포하니까 키가 뭔지 약간 한 번씩 까먹네요. 나이스 컷. 네, 좋아요. 기성용. 이재성. 네, 좋아요. LB였나? 저 흘려주는 게 뭐였더라? 손흥민. 네, 나이스. 그렇죠. 자, 황희찬 갑니다. 황희찬 빠른 스피드. 자, 슈팅 골 들어갑니다. 4-0 스웨덴. 뭐 다크웨덴인가요? 근데 너무 쉬운데요. 자, 스웨덴 이렇게 되면은 전반전에만 4방을 두들겨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능력치가 높은 팀은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3.5성? 뭐 이렇게 되는데. 아, RB가 흘려주는 거구나. 오케이, 확인. 자, 뒤쪽 연결. 네,
이거보다 각자 국가 정하고 유저들이랑 토너먼트 만들고 진행하는 게 더 재미날 듯. 아 예, 당연히 그것도 할 거예요. 당연히 유저랑 하는 PVE도 할 겁니다. 권창훈, 네,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길게. 네. 자, 황희찬이 침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피오는 뭐 그렇게 조작이 그렇게 뭐 많지 않죠. 네, 좋아요. 자, 이재성 뽑아내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이재성 갑니다. 이재성. 이재성 슈팅 골. 자, 5대0. 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16강 토너먼트가 차라리 재밌겠죠.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그냥 짐. 아, 스웨덴이랑 했는데 졌어요? 혹시? 정말로요? 스웨덴이랑 했는데? 자, 일단은 오랜만에 하는 P1-4기 때문에 홈팬들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정도 홈팬들 무겁군요. 아, 나이스, 오케이. 아, 유저랑 해서, 네. 선수들도 당황하고 있고, 나이스 패스. 황희찬 슈팅 골. 6대0. 컴퓨터가 무슨 한글과 컴퓨터급이야. 엉큼한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자, 밑으로 연결. 반대 열어줍니다.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자, 다시 한번 앞쪽 잡아줘야죠. 베리. 자, 베리. 네. 자, 일단 대한민국이 스웨덴을 상대로 해서 아주 수월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이스입니다. 자, 이재성. 네, 이재성. 자, 볼 빠졌어요. 이재성. 이재성 갑니다. 자, 올려주고 황희찬 헤딩. 아, 아깝습니다. 아, 컴퓨터 대상 우승하면은 8000BP를 준다고요? 많이 주는 건가? 자, 황희찬 접었어요. 황희찬 슈팅. 네, 어우,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황희찬. 자, 실수를 줄여야 된다고 장지현 캐스터가 해설위원이 말했는데요. 네, 나이스. 빠졌습니다. 자, 황희찬 지금 6대0이면은 실수가 아니라 무리수 아닌가요? 네, 헤딩. 차분하게 또 빌드업합니다. 이재성, 권창훈. 자, 지금 일단은 4-4-2를 쓰다가 이렇게 4-2-3-1 포메이션 혹은 이제 4-4-1-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는 명장인데, 선수들의 어떤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어쩐지를 보고 있어요. 어우, 8000BP는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그럼 내가 그럼 헛짓거리라고 최철순. 자, 주고. 나이스 패스. 좋아요. 자, 최철순 갑니다. 최철순. 자, 빨리 갑니다. 최철순. 네, 가운데로 살짝 툭. 네, 손흥민 받고. 네, 접어뒀고요.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 손흥민. 네, 그런 거 한번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잘했어야겠죠. 자, 헤딩. 이재성 오른쪽 측면 열어줍니다. 나이스 컷. 네, 너무 쉬운데요. 무슨 뭐 개나리 반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아, 야야야, 스톱 스톱. 업사이드. 네, 선수하고 강화하는데 소모하는 BP를 생각하면 8000BP면 너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네. 자, 한번 내주고. 황희찬. 네,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나이스. 아, 살짝 잘 밀어줬습니다. 자,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올려주고 슈팅. 아, 이게 대한민국의 결정력인가요? 노마크였는데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기성용. 아, 네, 앞으로 밀어주고. 아, 이거를 유저 상대로 얻는 보상은 어느 정도예요? 유저 상대는 어느 정도죠?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6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 아, 전후반. 아, 다 끝났네. 아, 죄송합니다. 네, 엉큼한 거북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 좋아요. 아, 네, 엉큼한 거북이님, 네, 구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이렇게 스웨덴과의 경기는 6대0으로 끝났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멕시코와의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4-3-4입니다 오, 야, 능력치 봐라. 오, 확실히 좋아 애들이. 예, 확실히 좋아. 대한민국보다는 객관적인 전력이 우세한 멕시코인데요. 아, 관중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집중해서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재현입니다. 자, 명장은 4-2-3-1 포메이션을 갖고 왔어요. 네.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 앞쪽으로. 자, 황희찬. 황희찬, 접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기습적인 황희찬의 슈팅. 3분 만에 골문을 열어냅니다. 네. 자, 여기서 잘 접고 갔어요. 네. 툭 갔다가 살짝 투하고, 네, 오른발 슈팅. 아, 네. 오초아 선수. 정말 5초 만에 R을 외치게 하는 탄식의 세이빙이었는데요. 네, 이걸 뚫렸네요. 다시 컷. 자, 선수가 한 명 넘어져 있었습니다. 네.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엉크마님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 헤딩? 설마? 아, 예. 맞아, 피파는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게 약간 먹히더라고요. 어이없게. 손흥민, 자, 앞쪽으로. 네, 좋아요. 자, 황희찬.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연결. 네. 그렇죠, 접어놓고. 네, 나이스 패스입니다. 자, 구자철. 받고. 슈팅. 골. 야, 너무 쉽게 났는데, 이거 뭐야. 네, 러시아 월드컵에서 첫 번째 골맛을 보고 있는 구자철. 아몽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독일은 우승무대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대승했죠. 무슨 말씀이죠? 게임에서요? 아니면 뭐 현실에서? 이거 멕시코가 아니라 진짜 뭐 동네 어디 뭐 조기축구의 이름 아니야? 멕시코 FC? 빠졌어. 오케이. 네, 황희찬 갑니다. 황희찬 뚫렸어요. 황희찬. 황희찬 툭 슈팅. 골. 3-0 만듭니다. 자, 너무 쉬운 해볼만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디 뭐 그냥 초등학생 애들이랑 축구 배우는 애들이랑 이렇게 실제 선수들이랑 이렇게 맞붙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가는 골이 다른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상대방 자, 황희찬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연습을 해야겠다. 구자철. 네,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자, 밀어준 볼. 자, 황희찬 슈팅. 아, 슈팅. 골. 4-0. 저도 좀 전에 컴퓨터랑 다 했어요. 네. 아, 우승했나요? 이거는 진짜 누가 해도 우승하겠다. 이거 난이도가 문제인지 아니면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쉬운 느낌인데 되게. 예. 뭐야, 제가 리그 경기도 얼티밋 난이도 최고 난이도까지 다 해봤잖아요. 황희찬 반대. 아, 잘 줬어요. 네. 아, 우승하죠. 난이도 시선으로 그러니까 그죠? 아이고, 아이고. 특히 대표팀에는 뭐 경험이 많은 선수도 필요합니다만 이거는 거의 다 거저주는 거다. 이건 다 즐기라고 그냥. 네. 잘 수행해야겠죠. 진짜 거저주는 걸 거예요. 네. 드로잉. 기성용. 기성용. 구자철. 사람들 얼마나 좋아할까. 살짝 툭. 그렇죠. 나이스. 권창훈 슈팅. 골. 들어갑니다. 5-0. 내일 8시 보스니아전 하는 것 때문에 거리 응원도 한다던데 벌써부터. 아, 진짜로요? 헐. 어, 나이스. 야, 칩도 잘했다. 아, 좋았어요. 자, 5-0입니다. 상당히 쉽게 났네요. 5-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시작하자. 내일은 출정식을 경험한 국내 마지막 평가전이죠. 자, 위쪽으로 연결이. 네. 어, 위험해요. 어. 네. 다행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선방입니다. 자, 코너킥. 거의 한 골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코너킥 처리 잘. 슈팅. 네, 막아냅니다. 아하, 공격팀의 킥 미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현재 5-0이라서 그것도 전반전에 5-0이라서 뭐 게임이 벌써 끝나버린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요.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그렇죠. 제꼈는데. 아, 네, 나이스. 기성용 갑니다. 기성용. 기성용 슈팅. 골. 들어갑니다. 6-0. 자, 전반전에 6-0이라서 이건 뭐 고등학교 중학교 축구부랑 붙는 그런 느낌이네요. 예. 보스니아 고무동료끼 잘 막아야. 고무동료끼가 뭐죠? 내일 거 끝나면 원정 경기 하나 끝내고 최종평가전 비공개로 진행한다. 그게 세네갈전이죠?
우리도 V 공격을 해야 돼요, 사실. 리그 후반전 시작됩니다. 아, 흥미로운 전반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실험을 할 그런 게 있어야지. 상당히 양팀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줬는데. 전력 노출되면 안 되니까. 후반전은 또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될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자, 먼저 일단은 네, 6대 0이나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철. 아, 나이스인데요. 자, 밑에 주면 됩니다. 네, 손흥민 받고 슈팅 골 7대 0. 아니 근데 진짜 다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수비가 너무 수비를 안 해. 실점합니다. 그래서 아, 느끼는 건데 김기사 동생님 어서 오세요. 다들 막 대승했을 것 같아요. 난이도가 너무 쉬워. 아 그래도 박진감 넘쳐야지. 뭐 제가 뭐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하는 사람이 전데 좀 아쉽네요. 네, 홍철 헤딩 나이스. 이렇게 된 거 이제 일단은 전술 시험만 해봐야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저도 대승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슈팅? 아이, 까비. 무미건조하구만.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네. 이건 뭐, 피파 18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피파 18은 그래도 약간 역전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패치되고. 아, 너무 쉽다, 이거. 아이. 나쁜 말 아니고, 그냥. 개나 소나 이렇게 다. 다 하겠는데요, 이거는. 구자철. 이거 뭐 수비냐, 이게? 툭. 권창훈. 슈팅. 골. 8대 0. 유저 상대로 붙는 16강이 진짜니까 데뷔해야 하는 연습 경기죠, 이건. 예, 맞습니다. 오히려 빡세게 세게 만들어야 오기 생기고 재미죠. 그러니까요, 네. 내가 이 컴퓨터 이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제가 솔직히 느낀 대로 말하면은 제가 리그 경기를 얼티밋 난이도로 했었는데 그게 훨씬 더 이제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 아. 나이스 패스. 아, 자, 아, 이 까비. 네. 야, 이게 멕시코냐 이게? 저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났는데 5대 0으로 이겼다고요? 최강 님. 그치, 이거는 누구나 다 이긴다, 진짜. 100%. 구자철. 접고, 아, 네. 질 수가 없어, 이거는. 허재님 어서서 하냐입니다. 자, 반대쪽으로, 네, 밀어주는데요. 윤영선, 아, 네, 윤영선 부비부비. 네. 이재성, 기성용. 황희찬. 황희찬, 네, 반대 쭉 열어줍니다. 그러게요. 갭, 초보, 저도 우승. 자, 잘 넘겼습니다. 어, 야. 스팅? 네, 아, 네. 멕시코는 이길 듯. 뭐가 멕시코는 이길 듯이에요? 아, 우리나라가 실제 축구에서 리그 초보자 난이도 같은. 예, 그러니까 너무 쉬워, 이거는. 뭐, 이제 이긴 사람들은 뿌듯하겠지만 약간 고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허탈하고 좀 뭐야, 이거. 기대를 했는데. 아, 허재님 이번 월드컵 한국 4강 예상.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윤영선. 좋아요, 예. 기성용. 기성용. 네, 반대. 경기 승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 남았는데 자동으로 그냥 스킵해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까지 대승했으면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독일과의 경기네요, 이제. 자, 이번에는 좀 전술 실험 한번 해볼게요. 네, 3-4-3 포메이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2-3-1이네요 독일. 자, 메스트 웨질에다가 베르너. 우승, 리트리님이 우승할 정도면 그럼 다 쉽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느껴도 솔직히 상을 가면 훈민이 군면제 받아야 되는. 그니까 예, 양손 손가락 한 개씩만 써도 해서 네, 이기실 듯. 아주 재밌는 경기. 그러게요. 코카벨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윤영선. 권창훈 앞쪽으로 연결. 자, 밑으로. 네, 다시 한번 권창훈. 네, 기성용 반대 열어줬습니다. 자, 기성용 있는데요. 황희찬. 황희찬, 자, 앞쪽으로 슈팅. 아, 손흥민 아쉽습니다. 전술 실험 때죠, 어떻게 보면. 네, 평가전 상대예요. 실제 축구로 따지면은 뭐 파나마나 베트남 이런 애들이야. 예, 거의. 네, 나이스. 앞쪽으로. 자, 기성용 슈팅 나왔습니다. 아니, 리트리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오케이. 윤영선 잡아줘야죠. 그래요, 저 못해요.
아이고. 네, 뽑아냅니다. 손흥민. 자, 기성용. 자, 날개가 중요하죠. 황희찬 갑니다. 황희찬. 어, 아, 옵사이드. 아, 나, 이런. 네, 과민 아이디정. 맞아, 맞아, 맞아. 명장님한테 털려서 자신감 상실. 저한테 털려서 자신감 상실은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못한 사람에 털려야지 자신감 상실, 이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저한텐 털린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저는 좀 그래도 피파를 좀 했으니까 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저를 좀 잡을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셨었나? 손흥민. 자, 손흥민. 아, 나이스 패스예요. 자, 빠졌습니다. 자, 구자철. 네, 밑으로 연결. 권창훈. 자, 슈팅. 골. 들어갑니다. 1대0. 네. 역시 두 명과 골키퍼가 맞선 상황. 자, 이렇게 해서 1대 0이 됐습니다. 뭐 키퍼가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죠. 어, 마무리할 수. 일단은 뭐 조별 예선은 정말 제 전술을 시험한다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할게요. 네. 아니, 수비를 안 애들이. 손흥민. 자, 적구. 네, 가운데로 석현준. 네, 볼 빠져 나갔습니다. 자, 기성용 받고 슈팅. 아우, 막아냈어요. 피파 17, 18을 열심히 하셨으니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질 생각하면서 게임한 건데 너무 심하게 털려서. 몇 대 몇으로 털렸죠? 전 털렸다는 표현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도 기분이 좀 그렇고 하니까 제가 누굴 털었다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네, 명파밍님도 그렇고, 예, 털렸다라고 하지 마세요. 뭐 웃자거나 할 수 있는데 진짜 아, 나 털렸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좀 자존감 낮아질까봐. 아, 그래요? 나털분 하시, 그거는 이제 웃고 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진지하게. 난 수건 털음. 아, 좋습니다. 수건 터세요. 네. 개성용 슛 보소. 개성용이라. 기성용. 나이스, 오케이. 자, 구자철. 아, 패스 뭐야. 요나스 헥토. 자, 3-4-3 포메이션. 네, 전술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주어집니다. 나이스. 오, 좀 이제 드리블 하려고 하는데, 네,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후반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별리그 경기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전반전 아주 양 팀 모두 치열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에는, 네, 나이스 석현준. 좋아요. 아, 네, 밑으로 준다는 것이 약간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헤딩. 윤영선. 자, 일단은 뭐 감을 잡아보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흑구렁이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기성용.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나이스. 아, 아깝이. 아, 반대 조심해야 돼요. 네, 3-4-3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석현준. 석현준 슈팅. 골.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그거 뭐 그냥 학교 체육시간 있잖아요. 체육시간 아니면 초등학교 그 중간놀이 시간 잠깐 나온 애들이야. 예, 잠깐 나온 애들이야. 놀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머리가 들어가 있고, 축구할 애들 아니야. 예, 제가 봤을 땐 얘 놀러 왔어. 한국이 독일 상대로 두 골. 덜덜. 감소매님 또 하셨네요. 어우, 사랑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드로잉. 드로잉도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네, 드로잉을 너무 허무하게 뺏겨버리는데요. 나이스, 빠졌어요. 자, 석현준 갑니다. 석현준 툭툭 슈팅. 어, 이거 한번 털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어이구 어이구, 잘못 눌렀다. 구자철 살짝 내주고 윤영선 슈팅. 네, 졸기님. 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또 슈팅이겠죠? 졸비 하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라이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슈팅 안 하고 그냥 제 방송 쭉 봤으면 좋겠네요. 네, 앞쪽으로 연결. 좋아요. 자, 홍철. 기성용. 자, 앞에 비었습니다. 네, 볼 빠졌어요. 자, 황희찬 뛰어갑니다. 졸기님. 야, 졸기님 팬가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졸기님 238번째 팬클럽 가입 축하드려요. 들어왔어요. 졸기님이, 네, 명장 TV 팬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 좋아요. 2004 평가전 할 때 3대1로 이겼었죠.
2004년 아 이동국의 발리가 생각나네요. 그때 올리복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모드 너무 쉽게 나왔네요 정말. 그죠? 지금 내 꿈만 나와. 아예 내 꿈님이란다. 최강님도 지금 다 우승했죠. 지금 이거 해본 사람 다 우승했을걸? 못해본 사람 혹시나 있나요? 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아 야 이거 비었네요. 자 권창훈 갑니다. 권창훈 빵빵빵빵 달리고 달리고 시골버스 달려간다. 지금 4강조 왔어요. 네 이거는 그냥 시간 문제다. 네 너무 좀 대충 만들었네요. 그냥 뭐 팀만 이렇게 만들고 난이도를 생각을 해야지. 진짜 어렵게 만들어줘야지. 빡세게 개발자 뭐한거야. 개발자네요 정말. 야 이렇게 쉽게 뺏겨. 이 뭐 바보들도 아니고. 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석현준 뛰어갑니다. 석현준 슈팅 골. 5대0. 저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아 독일이 아니라 무슨 독일 유니폼 애들 그냥 바보들인데 그냥. 네. 트위치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막 네마르 내 앞에서 사포하고 그래야지 실감나지. 사포도 사포인데 오 진짜 와 생각지도 못한 패스했다. 이런 게 있었으면은 좋겠어요. 제가 이대까지 인정하는 AI는 FIFA 18에서 붙어볼 수 있는 컴퓨터랑 붙어볼 수 있는 모드인데요. 아, 바로 이제 스쿼드 배틀인데 거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레전더리 말고 한 단계 높은 얼티메이트 난이도라고 있어요. 얼티메이트 난이도라면은 얄짤 없습니다. 금봉 쿠키님 어서오세요. 안녕합니다. 네. 오히려 이 모드에서 재밌는 건 해설자 멘트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아, 브론즈 선수팩 좋네요. 네 16강 진출 성공합니다. 자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정.